지금 보이는 건 108에 한 번 꼴로 나오는 매드보비입니다. 이분은 적진 한가운데서 모든 폭탄을 피해서 3대1을 역전하고요. 이 바이너는 0.1초 차이로 원래 졌어야 되는 게임을 역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브루스타즈라면서 몇백판 또는 몇천판을 해야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명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가장 신기했던 영상에 투표하면 다음 마룰 때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타입의 영상이 올라올 확률이 높아지니까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우승자를 직접 뽑아주세요. 참고로 뒤로 갈수록 영상들이 더 희귀해지니까 꼭 끝까지 보자고요. 첫 영상 마룰 때 원탑 가능한가요? 고정 댓글에도 말씀을 드려놨겠지만은 제목이나 영상에서 마룰 때 이런 식으로 언급해주시면은 가산점이 있습니다. 우승 후보 정할 때. 아, 아주 좋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과연 마룰 때 원탑이 맥스고요. 맥스고요. 맥스는 또 무빙의 플레이가 저거잖아. 오, 가젯. 가젯으로 피하고 궁 키고 크레이지 아케이드 피하면서 펜 공격 다 피하면서 와 힐 428 한 대 맞으면 죽는데 와 센즈. 요대로 골! 이 단막 무빙 봤어요 여기서? 무빙 말고요. 여기서 공격 어떻게든 피하려고 서지 탄알 피하고 드론 피하고 펜 피하고 그냥 이게 맥스지. 무빙 하나로 먹고 사는 캐릭터일만 하다 진짜. 달달하고 보내주셨어요. 이건 잠깐만. 야 이거 그거잖아. 호날두 캐롤송이잖아. 제일 캐롤송. 아 브롤볼이라고 호날두 노래를 지금 올리신 제보자분 상대 엘프림 어시스트라고? 공 잡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야야 뭐야 공 판정 왜 저래? 이대로 골? 잠시만요. 와 엘프리모 이거 어뷰징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가 막히게 딱 골을 파는 타이밍에 맞춰서 넘어가면서 딱 받았어. 여기서 스윽 하는 장면 좀 살찐데? 다시 볼게요. 스윽! 엘프리모 어시스트 인정합니다. 와 달다 불댕삭이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불이 또 근접 브롤러에서 쉘리 빼고 다 이긴다는 쉘리 들고 수 있다. 어 근데 아 모티스 함부로 들어왔죠. 이거는 하필이면 맥도 부시가 많은 맵이라 오 궁으로 딱 포개고 엘프리모 궁 피하면서 근데 방금도 잠깐만 이놈의 엘프리모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방금 구석 몰려서 원래는 얘한테 지저덕스야 정상이거든요. 바로 그냥 불 소구이 됐어야 했는데 골 딱 넘기는 타이밍에 맞춰서 엘프리모가 넘기면서 구석을 빠져나왔어요. 이 정도면 엘프리모 넘기기가 문제인 거 아니야? 이대로 그냥 넘기면서 고 고슴도 아니 오늘 엘프리모 진짜 개극인가봐. 이걸 이렇게 넣네. 불도 사기지만 엘붕이가 엘붕이 했다. 야 재택이는 반성하자. 트랙슛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펜 갔다가 어 트랙슛 아호. 근데 여기도 엘프리모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상대 막으려고 달려오니까 펜 궁으로 트랙슛을 날려서 꺾어서 들어가는 너의 희생 잊지 않을게. 경찬빈 이분 옛날에 한번 서지로 나왔던 분 아닌가? 이분도 서지 좋아하네 되게. 서지 궁했죠. 아군 포코랑 다이노 뭔가 아군이 희생한다라는 느낌으로다가 제목이 나왔거든요. 자 딱 뭐 평공평 콤보로 먼저 비를 보내고 여기서 어 포코 어 포코가 여기서 포코가 집중 포커싱 당하는 와중에 서지 궁 맞고 크로우 궁 맞는 와중에 골을 넘기고 갔어요. 패스 역시 영원한 서포터 그저 서포트. 슬랙백자의 최후 끝까지 반수해라고 합니다. 슬랙백이 뭐야? 브루스타즈의 뭐 야 잠깐만요 잠시만요 상태가 좀 메롱이다. 근데 닉네임은 지존 에드거예요 캐릭터가 크로우면서. 아 궁쏘 궁쏘는 풀리냐? 안 풀리네요. 그냥 궁쏘도 안 풀립니다 이 버그. 뭐야 어? 마지막에 궁 써서 빠져나왔는데 여기서 1400D를 두 번 맞거든요. 니타한테 죽은 건데? 잠깐만 니타가 저런 능력이 있었나? 이거 혹시 뭐에 죽은 건지 아시는 분들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뭐지 이게?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슬릭백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엘프리모 슬릭백. 오늘 왜 이렇게 엘프리모가 예능으로 많이 나오지? 아 엘프리모 슬릭백이에요. 이게 진짜 무중력 무빙이야. 슬릭백 그냥 슬릭백. 오늘 엘프리모 진짜 예능 캐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오늘부터 저희 채널에서 엘프리모는 없습니다. 엘붕입니다 그냥. 엘붕이 컷 기적이라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발음 조심하시래요. 기적이 아니고 기적. 뭐가 기적이라. 일단 근데 나 알겠어. 나 펜 가차 켰죠? 이거 펜이 딱 다 잡는 그런 매드무비 아니야? 아 좀 많이 봤는데? 딱 들어간다 딱 들어가고 어 근데 죽었어. 어 뭐야 아 팝콘. 팝콘이 지금 메이즈 팍큐 5개 비는 앞에 있는 거 다 먹어도 3개 하지만 메이즈는 요 앞에 팍큐가 지금 널려있죠. 원래 여기에서 졌어야 되는데 이제 펜의 유품 펜이 남기고 간 팝콘으로 인해서 데미지가 아이고 매붕 아
지난번 다이노 때도 그렇고 메이지 왜 이렇게 좀 터지는 거에 많이 맞죠 얘는? 네, 팽의 유품이었습니다. 팝콘팝 레전드 1대3 클러치. 이번에는 크로우예요. 크로우 1대3 클러치는 약간 희귀한데? 아, 근데 잼그랩에서 지금 4초 남은 상황, 이거 못 잡으면은 떨궈서 근데 본인 피가 96이에요 일단 잼을 다 떨구긴 했는데 상대방 틱에다가 지금 크라우트에다가 다이노, 잠깐 얘네 투척만 셋이야. 근데 투척 특징 무빙만 잘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아, 딱 잡으면서 들어가고 먹고 여기서 다이노 쏘는 거 의식해서 회피하고 틱도 다이노 쏘는 거 회피하고 스프라우트 회피하고 여기서 살아난다고? 여기서 살아남는다고? 안 빼고 PCB 도망가야지. 와, 이러고 이겨. 이게 아무래도 상대방에 팽이 하나라도 섞여 있었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이런 장면이. 근데 하필이면 상대방이 전부 다 투척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적진 한가운데에서 안 빼고 백무빙 치면 오히려 맞으니까 여기서 인사이드 무빙으로 다 피했습니다, 이분. 와, 싹 다 피하다가 마지막에 저거 한 대 맞고 PCB로 생존. 그리고 9로 생존. 무빙 보소? 맥스도 이런 무빙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뭐야? 21초 컷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제가 알기로 여태까지 마룰 때 나왔던 것 중에 가장 빨랐던 게 이제 30초 컷이거든요. 30초 컷. 근데 그거의 3분의 2 수준. 21초 컷을 어떻게 쓸지. 일단은 먼저 레온 분신 쓰고. 아, 알았다. 야! 잠깐만, 이런 전략이요? 아, 레온이 딱 가젯 쓰고 나서 자세히 보시면 키트가 왼쪽에서 은신 쓰고 돕니다. 은신 쓰고 돌아서 이거를 딱 키트한테 넘겨주면서 키트가 골을 넣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브론스타즈에서의 시간은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 포함이기 때문에 20초대가 나올 수 없거든요, 거의. 엄청 힘든데 여기서는 뭐야, 레온 은신 설마 또? 설마 또? 눈 뜨고 코백. 정확하게 21초 걸렸습니다, 한 판. 지금 보여줘, 2분 9초 남은 거. 정확하게 21초 컷이 나버린 눈뜨고 코베이는 불을 볼 전략입니다. 이거 해보신 분들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진짜 실용성 있는 전략 같은데? 셀레는 사실 원거리 캐리.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니긴 했는데 그냥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내가 알고리즘으로 보게 됐는데 가젯으로 팽이랑 나니가 붙는데 데미지 봐. 와! 데미지 와! 그리고 궁창으로 정리. 혼자 두 명 잡아버리니까 이건 아군이 다 해주죠. 나머지는 골을 넣고 앞행 들어오는데 P90으로 잡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잡고 여기에서 난이가 맞아요. 이걸 또 오토에임인가? 오토에임으로 그냥 맞은 건가? 거의 근접은 안 쓰고 가젯킬로만 4킬 넘게 하면서 게임을 1분도 안 돼서 끝내버렸습니다. 108에만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매드무비. 어떤 영상이길래 108에 한번 나올까 말까 했지? 일단 제보 잡은 콜트고요. 상대방도 콜트가 있는데 에임전 에임전. 좀 많이 아픈데요. 여기에서 먼저 자르고 다 맞았어. 그리고 궁으로 메이지까지 3킬하고 무빙 좋은데? 여기서 이거 좀 괜찮은데요, 영상? 그러니까 무빙이랑 에임도 되게 깔끔했어, 여기에서. 솔직히 여기서 지는 줄 알았지만 아래에서 오는 드릴맨 먼저 컷하고 콜트도 모든 총을 다 때려봤고 마지막에 메이지 온 것도 궁으로 녹여버리면서 실버블렛 딱 써가지고 벽돌샷. 진짜 알뜰하게 다 쓴다. 전형적인 컨트롤 좋은 매드무비입니다. 자, 이제 누가 상대지? 라고 보내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물음표가 뜨네요, 닉네임이. 일단 윌로우고요. 이제 누가 상대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궁으로 상대방 아군 만들고 상대 발기 마법사 컷. 원래 불을 보내서 많이 쓰였는데 딱 데미지 묻히고 나서 조종해가지고 아군한테 딱 배달. 아, 얘는 궁을 두 번 맞은 거네, 그러면은. 그래서 처음에 한번 맞아가지고 얘 컷하고 그 다음에 뒤에 한번 맞아가지고 아군한테 배달. 뭐 배달의 민족도 아니고 윌로우 궁을 극한까지 활용하면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벽한 부활 타이밍. 부활인 거 보니까는 듀오 쇼다운이죠. 막타짱이 주인공인데 지금 파워큐브가 상대 대를 8개예요 다이너가 지금 빵개거든요. 일단 다이너 점프. 파이퍼도 4개 먹고 왔어요. 그 다음에 가젯 활성화 시켜서 이거 데우고 데미지 두면서 동시에 다이너 점프. 우와, 뭐야. 아, 궁까지 쓴 거였구나. 여기에서 데우고 나서 딱 다이너 점프랑 궁 쓰면서 배를 녹이고 또 궁 쓰면서 파이퍼랑 1대1 상황인데 파이퍼 파큐가 7. 뭐야, 우와. 야, 젤리야 믿고 있었다고. 이래가지고 완벽한 타이밍이구나. 원래 여기에서 대를 하나 잡는 것도 기적이었어요. 근데 어찌어찌 대를 하나 잡고 근데 남은 파이퍼는 파큐가 7개. 그래서 한 대 맞고 잘리면서 파이퍼는 당연히 끝난 줄 알고 스프레이.
딱 했는데 여기서 부활. 바로 부활. 완벽한 타이밍이다.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거의 진 거 아니에요 그냥? 프레임 단위로 약간씩 보면은 여기서 터짐과 동시에 여기서 버블이 나옵니다. 여기서 허지간한 버블. 부활이 약간 빨랐나 보다. 네, 이렇게 해서 완벽한 부활 타이밍으로 역전을 해버리는 뭔 영상이야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이없죠. 트리플 킬이라고 보내셨습니다. 일단 녹아오시고요. 1대0 상황. 대보자분의 캐릭터는 맨디네요. 뭐야? 뭐야 방금 뭐야 여기 시작 지점 아니야? 어? 잠깐만요. 이 뒤에 뭔가 상황이 나오나? 자 시작이 되고요. 여기에서 아 맨디 궁 날렸는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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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 마이 갓. 이게 그건가? AI전이라 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AI들은 그 특유의 행동 패턴이 있어요 약간씩. 그래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대방 그냥 부활하자마자 하나 둘 셋 일직선으로 그어버리면서 원샷 트리플 킬을 해낸 제보자분이었습니다. 이번 마룰 때 6화의 우승 후보 4가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중에서 댓글을 통해서 투표해주시면은 여러분이 뽑은 1위한테 우승 상금이 간다라는 거. 첫 번째 21초 컷. 역대 제가 봤던 브룰스타즈 영상 중에서 AI가 아닌데도 가장 빨리 끝났어요. 두 번째 레전드 1대3 클러치. 하필이면 상대방이 전부 다 투척류라 가지고 그거 싹 다 피하면서 무비. 세 번째로 108에 한 판 나올까 말까 한 매드 무비. 궁이랑 평타랑 무빙이며 가제까지 다 써가지고 혼자 1대3을 역전해냈습니다. 네번째로 완벽한 부활 타이밍. 어떻게 딱 졌다라고 생각될 쯤에 파워큐브 7개인가 차이를 부활 타이밍 하나만으로 역전을 해내는. 이상 4개가 우승후보가 여러분들 댓글과 좋아요로 많이 많이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